폼 고자라, 자동 고데기 기대기대, 맨날 머리 끼고 안에서 엉키고, 튤립 고데기는 뭔가 다를까? 오, 모발 적정 가이드로 보면? 어로로로로, 어? 어? 안녕하세요, 유리아입니다. 오늘 영상은 다이슨 에어랩 대 유닉스 유니컬 비교 영상이에요. 이 영상은 댓글로 비교해달라는 분이 계셨어요. 감사합니다. 제가 나를 폼 고자라 아시죠? 폼 고자는 늘 기기 탓을 하고 사모은다. 그 중에서도 늘 제가 완전 기대기대 하면서 샀던 제품군은 자동 고데기 제품군인데요. 제 손을 거쳐간 자동 고데기들이 3개 정도 떠오르는데요. 다들 한 2번씩 쓰고 버렸어요. 뭔가 자동 고데기 하면 탁 하면은 다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잖아요. 맨날 머리 끼고 안에서 엉키고. 그래서 뭐가 잘못했나 찾아보면, 고객님 머리를 너무 많이 넣으시면 엉킵니다. 머리가 너무 주시면 안 됩니다. 그 이후로 늘 내 탓이라고 하는 이 자동 고데기들 쳤다도 안 봤었는데요. 튤립 고데기는 뭔가 다를까 하면서 찾아봤더니 좀 생긴 게 다르다. 그래서 오늘 다이슨과 유닉스 자동 고데기를 해보고 지속력까지 한번 볼게요. 그 전에 추론, 둘 다 자동 고데기이지만 에어랩은 바람으로 하고 유닉스는 열로 하니까 유닉스가 당연 오래 간다. 고데기를 하면 나는 머리카락이 타는 냄새는 에어랩은 안 나고 유닉스는 날 거다. 우선 제가 머리를 감은 상태라 에어랩 전에 물을 뿌려주고. 오늘 배럴은 제가 좋아하는 롱배럴 30이에요 에어랩용 호스를 취하고 끼고 따라란. 롱배럴 30mm로 말라준 상태고요. 요거는 조금 이따가 풀어줄게요. 여기는 이제 유닉스 고데기로 한번 해볼게요. 그 전에 우선 가격은 79,000원이고요 꽤 비싸다? 제가 소망했던 가격은 한 5만원 정도였거든요. 구성품은 모발 적정 가이드, 설명서, 본품이 들어있고요. 요 모발 적정 가이드가 아주 마음에 듭니다. 늘 내가 머리카락을 많이 집어넣어서 엉킨다는데 도대체 그 많이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단 말이야. 방향 버튼, 온도 세팅 버튼, 전원 버튼이 있고요. 150도는 얇은 모발, 170도는 일반 모발, 190 두꺼운 모발, 210 전문 스타일링. 전문 스타일링은 또 뭐지? 스마트 감응명 시스템이 있다는데 이건 솔직히 자동 고데기라면 다 있는 기능이라 그닥 새롭진 않다? 우선 한 가지 포인트가 머리카락을 U자형 사이에 넣을 때 좌측 우측 방향에 따라 컬 모양을 다르게 할 수 있다? 이것도 헷갈리는데? 지금? 전원 버튼을 꾹 눌러서 저는 매우 얇은 모발이기 때문에 150. 오. 근데 벌써부터 이게 좀 뚝딱거리는 게 어느 방향인지 잘 모르겠네. 이게 U자형이 홈을 얼굴 밖에다가 두고 하는 제품인데요. 다이슨 에어랩은 배럴마다 화살표 표시가 되어 있어서 보통 머리할 때 거울 보면서 하니까 방향 체크가 굉장히 쉬웠거든요. 이렇게니까 저는 요 버튼을 한번 누르고 모발 적정 가이드로 요 원형 안에 꼭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좀 많은 것 같아서 반으로 오 지금 딱 들어가요. 지금 설명서에 보니까 이렇게 끼던 이렇게 끼던 펄 방향이 또 다르게 나온대요. 과연 이렇게 넣고 오로로로로로 오로로로로 어? 어? 왜 이거밖에 안 들어가? 요 끝에만 지금 말리는데요? 컬 넣은 방향은 맞는 것 같아요. U자에 안쪽으로 넣으셔야지 이쪽으로 넣으면 반대로 컬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저는 삐비빅 소리도 안 나는데요 지금? 대충 뚝딱거려도 지금 나오긴 나온다? 아 스위치를 계속 누르고 있어야 된대요 이게. 오케이 오케이. 저는 스위치 한번 누르고 빼버렸거든요? 다시 한번 체크. 아 이게 있으니까 조금 편하네요. 안쪽으로 넣고 아니 더 들어가란 말이야 이 녀석아. 어? 이게 다 된 건데? 얘 또 왜 죽는 소리를 내냐? 생각보다 이 봉 부분이 굉장히 얇아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그 모다나의 36, 45? 그 사이즈는 절대 아니거든요? 여기서부터 한번 넣어볼까? 어? 다 들어가려나? 오! 어? 아 지금 이렇게 하니까 다 들어가네요. 오! 다이슨 에어랩은 이렇게 머리카락을 중간에서 잡고 하는 포즈를 취하잖아요. 근데 얘는 이렇게 끝을 잡고 돌리면 요 끝만 들어가고요. 요 위에까지 웨이브를 넣고 싶다 하시면 요 위에서부터 잡아주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꼭 앞에 홈에다가 하고 이렇게 돌리면 뽀로로. 솔직히 제 손을 거쳐간 자동 고데기 중에서는 얘가 제일 나은 편인데요. 이 컬의 길이 조정이 안 된다? 그게 지금 살짝 불만인 정도? 애초에 컬을 어디서부터 넣을지 생각을 하고 이렇게 넣어줘야 하거든요? 이렇게 처음에 넣으면 이 상태로 여기서부터만 컬이 생기지 이 위로는 컬이 더 생기기에는 조정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넣으면 이게 끝이에요. 이렇게 해서 컬을 한번 싹 다 넣어봤는데요. 지금 육안으로 보기엔 전혀 둘이 차이가 없는 느낌? 하지만 판매는 다이슨 에어랩은 하나도 안 나고요. 유닉스는 확실히 나아요. 그거는 뭐 당연한 얘기이긴 하지만 이렇게 손으로 대충
풀고 요런 느낌? 어느 쪽 칼이 조금 더 마음에 드세요? 저는 솔직히 전혀 모르겠어요, 뭔가 차이를. 그리고 이 유닉스 펄 고데기가 이 고데기 봉 바깥에 플라스틱이 하나 더 있어서 그런지 가져다 댈 때 조금 안 뜨거워요. 그거는 굉장한 장점인 것 같고요. 그래도 여태까지 제가 써본 자동 고데기 중에는 가장 마음에 드는 그런 제품이에요. 여태까지 낚인 게 너무 많아. 그리고 뭐 다이슨 에어랩도 마찬가지지만 적은 양을 잡아줘야 되거든요. 약간 빨리빨리의 민족인 우리에게는 조금 마이너스다? 2시 33분이고요. 이따가 한 자기 전에쯤? 그때쯤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참고로 오늘은 비가 와서 습도가 매우 높은 편입니다. 지금 너무 눅눅해요. 과연 얘네들이 차에 살아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 시간은 1시 20분? 머리를 한 지 한 11시간 정도 지났는데요. 지금 보시면 이쪽이 다이슨 에어랩, 이쪽이 튤립 고데기인데요. 다이슨 쪽은 약간 매우 느슨한 웨이브 정도로 풀려있고요. 아직 이 유닉스 튤립 고데기는 펄들이 꽤 짱짱하거든요. 저는 솔직히 이 다이슨 에어랩 쪽이 오늘같이 습한 날 완전 그냥 컬이 사라질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도 아직 조금 남아있는 거 보면 꽤나 선방했다. 그래도 튤립 고데기 쪽은 아직도 네, 꽤 짱짱해요. 역시 연로하는 게 지속력은 좋은 것 같아요. 튤립 고데기 퉁평, 제가 써본 연로하는 자동 고데기 중에 가장 만족하는 제품입니다. 봉 고데기나 일반 고데기들은 웨이브를 넣을 때 찝힌 자국이 생긴다든지 고데기를 이렇게 마는 중에 잡은 머리가 풀려버린다든지 하는 실수들이 없어서 좋아요. 요게 근데 주의할 점은 코드를 꽂지 않으면 전원이 꺼져 있는 상태에서도 여기 몸체 부분이 뜨거워지더라고요. 따끈따끈하다? 살짝 여기 열이 있는 느낌? 요 코드를 꼭 빼놓으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리고 꼭 웨이브를 어디서부터 넣을 건지 생각을 하고 자세를 잡아주셔야 한다는 점. 머리카락을 꼭 U자형 홈 안쪽에 넣어야지 우리가 원하는 그 바깥쪽으로 향한 웨이브가 생긴다는 점? 근데 저는 이 정도로도 지금 만족을 하는데 굳이 요게 버전 2가 나와서 개선할 점을 꼽자면 요 코드 길이가 제 기준 조금 짧다는 점? 안에 봉의 굵기가 보다나 한 40 정도로 아예 굵은 애가 나왔으면 하는 소망? 그리고 조금 헷갈리는 버튼의 위치? 이게 에어랩처럼 여기 바깥쪽에 화살표라도 표시해주셨으면 정말 100점일 텐데 그래도 에어랩 가격이 부담되셨던 고데기 초보분들께 정말 강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빠이.